자, 여기 칭야공운입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이 그 부모님들께 비기를 나눠드린 평생 교직 40년 종사의 비기를 알려드리는데 첫 글자만 따서 칭야공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칭야공운 시작. 네, 채팅창에도 한번 복습해 주시고 칭야공운 네 가지 기술 칭야공운 다 같이 칭야공운. 예, 이게 지금 이 시간에 바쁜 아침 시간에 들어오신 보호자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 뻔한 얘기 아니야? 제목 자체가 뻔한 얘기, 뻔한 얘기 제목은 뻔하지만 내용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칭찬. 이게 칭찬이라는 건 뭐냐? 칭찬의 딜레마. 칭찬은 사실은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하고 까칠한 행동을 하는 것 그 마음속 밑바닥에 우울감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어요? 우울감이 거의 10중 8구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울감을 치유할 수 있는 신비의 명약이 있습니다. 이건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조차도 인정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읒지읒감입니다. 지읒지읒감 뭘까요? 지읒지읒감. 네, 맞습니다. 네, 자존감. 근데 식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성장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키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근데 뻔한 얘기 같지만 자존감을 키우려면 칭찬이 필수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의 딜레마, 부모님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칭찬할 게 없다. 이게 칭찬할 게 없다. 그죠? 두 번째, 아니 못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하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기를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이게 어른의 리더십인데요. 이거는 사실 애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에게도 해당하고 남편에게도 해당하고 시어머니에도 해당하는 겁니다. 예, 자존감이 중요한 이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전국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모셔놓고 강의하는 걸 제가 가서 청강을 했는데 그때 키워드가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애가 이제 못난 행동을 하는데 어떡하느냐. 그런데 그곳의 비기는 뭐냐면 이것이 부모의 어른의 리더십의 첫 번째입니다. 못 본 척 하셔라는 겁니다. 모른 척 하셔라는 거죠. 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칭찬할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제 강의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왜 부모님들이 칭찬거리를 못 찾냐면, 칭찬의 기준이 들락날락, 들락날락해. 그리고 칭찬의 기준을 남에게 도남, 엄친아, 엄친딸.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칭찬의 기준은 어디다 두란 말이야? 이거는 칭찬은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교직에서 부모님들께 숨만 쉬어도 칭찬할 게 아니고 내 아이의 과거입니다. 근데 흔하게 범하는 오류가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시간 못 드리고 제가 이따 끝부분에 영상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보충 수업 하세요. 이 형제 자매 간에도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우리가 거기 유혹에 넘어가죠. 그래 그러시면 안 된다. 예, 그렇죠. 전보다 그렇지 어제보다 낫고 한 시간 전보다 나아지면 그거를 칭찬하셔라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노래로 또 요거 오늘 아침 조깅하면서 만들었어요. 네. 네, 돌봄 치유송이다. 야, 자 정답 1, 2, 3, 4. 아이고 제가 자, 낯선 행동 못 본 척 1번, 2번, 3번, 4번 답을 한번 접. 오, 야, 이은경님, 예, 이은경님은 저에게
카톡으로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학부모 상담 119 책 쓴 거 제가 우송을 해드릴게요. 며칠 걸릴 겁니다만 ICTSN으로 꼭 주소 이렇게 보내주세요. 낯선 행동 못 본 척, 사실은 이게 오픈북이에요. 드래그하면 답이 있어요. 그러면 2번 잘한 행동 알아채 어떻게 주고 칭찬해주고 다른 애와 뭐 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요. 칭찬의 기준을 아예 어디다가 과거로 둔다. 자 그러면 자 요 반주 내려받으세요. 반주 반주 내려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휴대폰 녹음기 켜시고 지금부터 같이 이 노래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학부모님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에 조깅하면서 만들었어요. 들어보실까요? 자, 녹음할 준비 되셨나요? 녹음을 합니다. 같이 휴대폰 해주시고 왜냐하면 자꾸 들으셔야 돼. 저, 정말 잠꼬대를 하실 정도로 이게 되면 제가 단연코 말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가족이 달라집니다. 가족이 달라져. 네. 같이 부릅니다. 시작. 자, 선행동 못 본 척. 외면해주고 잘한 행동 알았지 칭찬해줘요. 하나 둘 셋 넷 다른 애와 비교하면 독약인데요. 칭찬의 기준은 아이의 과거로. 네 그냥 화면을 촬영해 주셔도 좋습니다. 화면을 촬영해줘. 예, 오늘 회심작 외면해주고 됐죠?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 한마디 한마디가 제 평생 교직 40년의 지혜를 담은 거예요. 낯선 행동, 왜 낯선 행동을 하면 자꾸 이렇게 곤두서잖아요. 이렇게 안테나가 자꾸 서. 애가 좀 낯선 행동, 못난 행동 할 때. 근데 이 안테나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라는 거죠. 훌륭한 리더는 근데 공통적입니다. 부하 직원이, 팀원이 못난 행동 할 때 슬쩍 알면서도 못 본 척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채라는 거예요. 잘한 행동. 어? 요거 빠라. 이렇게 바뀌었네. 이걸 알아채셔라. 그 다음에 다른 애와 비교하면 독약된다. 칭찬. 예.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예, 칭찬의 기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 탁월함보다 진보. 나아가는데 주목하자. 요거는 뭐냐면 이 실제 사례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딸이 학교 갔다 와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더니 수학 시험지를 보자 아빠 나 경시대에 39점 맞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식은땀이 좀 납니다. 왜 식은땀이 나냐면 이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답이 없어요. 왜냐? 교사들이 무지랭이, 가르치는 거 이외에 무지랭이거든요. 저희들은 또 겸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교사 자녀가 공부를 못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런데, 아유, 갑갑하죠. 초등학교 3학년,
근데 왜 39장 맞아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보다 못 보낸 두 명이 있다는 거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어른의 몫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격려를, 동기를 줘서 성적을 올릴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요거 좀 비깁니다. 요거 몇 점, 다음 시험에서 39점인데 가령 다음 시험에 60점 맞으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몇점 맞으면 뭐뭐 해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조사 40년, 교직, 종사 40년 하면서 한 건데, 얘 칭찬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아, 내 아이의 과거야. 그럼 내 아이가 지난번에 몇 번, 몇점 맞아서? 39점 맞아서. 그게 출발선이에요. 스타트 라인이다. 그럼 39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시간에 네가 몇 점, 몇 점까지 하고 싶니? 애하고 내골 합니다. 협상을 해요. 그러면, 몇 점까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점당 얼마를, 고스톱처럼 점당 하니까 좀 속대 보이지만, 마일리지라 그래, 그걸. 마일리지로 칭찬을 해줘라. 그래서, 네가 만약에 점당 500원에서 5점 오르면, 특별 용돈, 정규 용돈은 그걸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 용돈을 500원, 점당 500원씩 주겠다 해서 5점 오르면 2,500원. 그다음에 10점 오르면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로 보상을 해줍니다. 왜 목표 점수를 두면 안 되냐? 그러면 애가 불안하거든요. 아이에게 불안함을 주면 안 돼요. 성공의 성취의 작지만 작은 성취의 즐거움을 이렇게 쭉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애가 그럼 버릇 나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그전에 점수, 어디, 지난번 성적, 지난번 시험에 나오는데, 어머니들께서 앞으로는 애 성적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과 비교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선생님께 비교를, 담임선생님이 작년 성적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에 기말에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말에, 지난번 중간고사에 얘가 평균이 50점이었어. 그럼 몇 점을 기준으로? 80점? 아니, 그러면 안 돼. 50점 기준으로 해서 네가 점당 얼마씩 이렇게 올라가면 엄마가 특별 용돈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 제가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아빠 용돈 줘안 하더라고. 지도 이제 면구스럽지. 지 성적 올라갔는데 무슨 상금을 받아. 그래서 이걸, 마중물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결과보다 뭐의 상을 줘라? 자, 여기, 과정의 상을 주자. 그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는 보통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애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해 그러지 마시고, 과정, 즉 시험 끝나는 날, 요건 아빠의 몫이에요. 아빠의 몫, 아빠가 여보, 내일 애 시험 끝난다는데 특별 용돈 좀 주면 어때? 그래서 아침에 아빠가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잖아. 아침에 나갈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지. 고생한 게 중요한 거야. 성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지? 그러고, 그때 이제 초등학생 만 원, 중딩이 2만 원, 고딩이는 3만 원, 3만 원 가지고 될라나. 이렇게, 그래, 콘,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요. 그 지금 우리 딸내미 교사 됐어요. 상담 교사. 예, 초등 상담 교사. 다음, 그 지금 우리 딸내미가 작년에 상담교사가 된 어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생일날 아빠는 왜 우리한테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요거 학교도 그렇고 같이 읽어보시게요. 학교도 시작.
네, 어떠신가요? 저는 그 산을 좋아합니다만은 이 산에서 제일 부러운 모습이 엄마와 딸이 막걸리 한 잔하고 누워서 이렇게 낮잠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건 뭐냐? 친구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이 녀석이 앞 차산에 아빠가 산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아빠랑 산에 같이 와서 시험 공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마을 말씨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또 담임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합니다. 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해야 돼? 세상이 온갖 공부, 이 난리 법석인데 담임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또한 번은 딸내미가 아이고 아빠는 파일럿이야. 아니 왜?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비행기 태워주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아빠의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조직이 됐습니다. 제가 만든 노래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같이 부르지는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억 대1 경쟁률. 저는 애들에게 그럽니다. 야, 전교 1등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니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3억 대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난 거야. 오케이. 자, 시간이 제가 시테크를 잘해야 되는데. 두 번째, 칭 다음에 야. 야단치는 거, 야단치는 기술, 그거, 그리고 좀 스피디하게 나가겠습니다. 야, 근데, 아니, 못난 행동 하는데 그거를 야단을 안 치나요? 야단 쳐야죠. 근데 제가 제대로 야단치는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식상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아이메시지입니다. 근데 아이메시지가 연수 들을 때는 배웠는데 막상 그 장면이 되면 말이 안 나와. 제가 이번 시간에 발을 입에 붙이는 훈련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이렇게 아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불러, 같이 하세요.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 왜냐면 난. 근데 요거를 아빠들도 꼭 훈련하셔야 돼. 여보, 당신 애한테 화난다고 야 그러지 마라 제발. 이제부터는 어떻게? 당신도 이제는 애가 어떻게 해서 화가 날때 화가 난다고 말하라고. 어떻게 말해? 네가 뭐하니 아빠가 화가 난다. 왜냐면 난. 자,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 애가 뛰면 화부터 내죠. 야, 뛰지 말라고. 그리고 애가 넘어져서 징징징 울때 가가지고 그럴 때 사실은 뭐부터 해줘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 아우 진짜. 엄마 마음이 다 짠하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단을 쳐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가가지고 내가 이놈 새끼야 뛰지 마 그렇지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네가 속지 않은 내 마음이 불안해. 왜냐면 걱정돼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내는 것과 화난다고 말하는 건 정말 요단강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근데 엄마가 흥분한 상태로 야 하는 거를 애가 잘 이해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걸더 이해할까요? 이걸 훨씬 더 이해 잘합니다. 요거를 저는 평화의 3단 어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연습.
남편에게도 제대로 이제 화를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연습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꿉니다. 시작. 당신이 그러니 내 마음이 이렇네. 왜냐면 난. 저는 담임할 때도 아침마다 한 번씩 연습했어요. 칠판 여기 옆에다 붙여주고 자 아이메시지 연습 제대로 화내기 시작. 네가 뭐뭐하니 내 말. 자 그다음 선생님께도 화낼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애들이 자다가 이렇게 비몽사몽 자다가 요즘 대한민국 아이들은 졸지 않습니다. 푹 자. 근데 이 자는데 누가 깨우면 느닷없이 얘가 그냥 뭐라 그래. 느닷없이 이 녀석들이 자기 누가 깨우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선생님께서 깨우니까 제가 아무리가 깨운 줄 알고 잘못했어요. 이러면 넘어가는데 애가 그냥 선생님이 그랬다고 화난다고 씩씩거리고 그러면 이게 교권 사안이 되고 정말 정말 참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말거든요. 자, 그다음. 시어머니께 제대로 화내려면 채팅창에 자 시나리오를 적어보세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화내는 기술. 자 어머니께서로 시작합니다. 제일 화내기 어려운 상대죠? 자 답을 힌트를 제일 어려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어머니께 시어머니에게 화내는 기술.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전 실제 저 밑에 영상 속에 실제 우리 집 어머니께서 어머니께는 화 아이 미치겠다 많이 아프시다 아휴 메시지로 말해도 그게 통할 이거는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그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집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이제 결국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나이 드시면서 이제 매운 걸 못 드시니까 자꾸 김치 타봐 그래. 너는 왜 김치가 이렇게 맵냐? 그럼 김치가 맵지.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시장을 여러 군데 봐서 백김치.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다리품을 팔았더니 백김치를 사다 드리면 되겠네. 그래서 백김치를 사다 드렸어. 그때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게 무슨 김치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애들 말로 빡친 거지. 근데 집사람이 그때서 처음으로 한번 하더라고. 이 아이 메시지를 뭐라고 그랬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제가 이 김치 사러 시장을 세 곳을 다녔거든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집사 어머니가 그 말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싸움이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쫄아가지고 긴장하고 옆에서 이렇게 다 어머니께서 눈이 잠시 커지더니 저것이 안 하던 행동을 한다. 눈이 커지시더니 근데 쥐가 서운하되는데 어쩔 거냐고. 근데 이내 식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어려운 기술인데 요거를 제가 여기 자습할 수 있는 과제를 여기다가 마련해놨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여기로 가셔가지고 이따가 요 내용 전부 컨트롤 A 전체 선택 눌러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저장해 놓으세요. 여기 가시면 다양한 iMessage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인데 3번 4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요건 탄공 비잘 그 공감의 기술인데요. 근데 이게 제가 이 공감을 참 못해가지고 왜냐면 이 공감을 동의라고 착각을 해요. 공감은 동의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줄 뿐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실제 예를 들게요.
우리 딸내미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에 갔다 오더니 가방을 탁 던지면서 아빠 세상에서 우리 딴한테 제일 짜증나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왜? 라고 물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왜? 라고 묻지? 아닙니다. 너가 썼지. 다양한 아빠들의 답이 있어요. 어떤 아빠는 이랬습니다. 제가 대안학교 가서 연수하다가 아빠한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애구, 따라해보세요. 애구, 우리 딸내미가 담탱 때문에 졸라 짜증났구나. 이렇게 아이가 짜증난 그 상태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 그냥 너 정말 짜증났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왜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일단 왜부터 나오면 이야기가 꼬이더라고. 왜냐하면 애가 아빠 어떤 애는 과자 먹는데 어떤 애는 자도 얘기를 안 하고 뭐 자기가 친구랑 얘기했다고 새우깡 열 봉지를 사오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새빨간 거짓말. 내가 그 담임 선생님을 같은 학교에 근무해서 잘 알거든요. 매너 상당히 좋으신 분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얘기가 꼬여가지고 나중에 애가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아빠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그래서 딱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했죠. 이 부모와 10대 사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그때 아 그렇지 내가 이걸 잘 못했구나. 아이가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공감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고거를 미러링이라고 그래. 우리들 여기 애가 시험 보고 왔어. 엄마 오늘 사회 90점 맞았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쉽지 않죠. 짜증 따오. 빵점 엄마는 뭐라 그러냐면 근데 수학은 이런다고. 그러면 애는 뭐라 하냐 속으로 아유 우리 엄마 재수없어 이런다고. 세상에 이럴 때는 속마음은 그래. 너 오늘 수학도 봤는데 왜 수학 점수 얘기 안 하니? 그걸 질문하고 싶지만 그럴 때는 자, 어디 갔냐? 그럴 때는 나이 들수록 입은 다물고 뭘 열어야 돼? 뭘? 그렇지. 그때 아휴 근데 수학은 요걸 이렇게 꽉 잡은 거고 아싸 우리 딸 그냥 사회 90점 맞았네 대박이다 그리고 탁 특별용돈 딱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라는 거지. 예. 네. 그 애는 아이씨 우리 아빠는 참 우리 엄마는 참 쿨해. 그러면 그래야 애가 거기서 뭐가 커져? 자존감이 커진다. 공감의 기술, 그 다음에 운동의 기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애하고 이제 좀 있으면 지금도 벌써 싸워서 이기는 분들 계실 텐데 사춘기와 사십춘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 이응이응이에요. 사춘기와 사십춘기가 싸우면 아이들의 낯선 행동, 까칠한 행동의 저변에 이응이응 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덧맞춰 보세요. 어느 쪽이 이긴다? 맞습니다. 더 우울한 쪽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어느 날 애를 확 휘어잡아.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상태가 된 거다? 우울한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럴 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부모와. 근데 그러려면 우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울증, 물론 제일 오늘같이 이렇게 연수 받으러 오신 건 정말 잘한 거지. 근데 자 여기 제가 운동이 답이다. 왜냐하면
제가 집사람이 나이 30 됐을 때, 나이 40, 40이 되면 여자가 무서워요. 예. 그죠? 어머니들도 무섭지? 본인이, 자신이 무섭죠? 왜 무서워죠? 우울감이 슬슬 다가와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돼. 근데 운동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저 노래에 이 돌봄치유송을 오늘 새벽에 올림픽 공원 돌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올림픽,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다섯 손가락 중에 하나가 올림픽 공원 조깅이에요. 지금 88년부터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35년인가요? 저 피부 어때요? 예, 아침마다 땀을 조금씩 흘리니까 이제 피부를 이제 좋게 해주잖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조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 그래서 이런저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노래는 전부 다 제가 만들었고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조깅하다가 너무 심심해서 주문이에요, 주문. 하루 1% 목표에도 네, 요거는 자녀들과 같이 자녀들도 어떤 당연히 목표를 좀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집안의 목표를 가지고 두고 냉장고에다 붙여두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중년의 어머니들은 대체로 하루하루 운동하면 내 몸매도 만점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자, 우리 운동, 예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저기 학교폭력 부모님들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애들이 이제 요즘 애들이 하나 둘이기 때문에 따돌림을 감당을 못해. 그러나 형제 자매가 어머니들 형제자매가 몇 명이었어요? 자, 저기 채팅창에 우리 가족 남매 형제 자매 남매 숫자 4명 3 3 2 3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른들은 3명 내지 4명이에요. 다섯 분도 계셔. 근데 이게 요거 보세요. 영상 보시면 자, 이 영상에서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게 따돌림이 셋이 되면 따돌림이 몇 가지가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여자의 딸 둘이 아들을 공격했죠? 근데 모두 세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따돌림의 개수가. 그런데 만약에 네 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넷이면 따돌림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수학을 아주 잘해야만 그 따돌림의 개수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저는 휴가를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여름에 그 버스 빌려가지고 그럼 애들이 몇십 명이 돼. 보통 하루 한 집에 2명씩이니까. 그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열몇 명의 어린애들 사이에 그 따돌림의 다양한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 따돌림을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의 수업의 주제는 이거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 퀴즈를 네 개를 넣어놨습니다. 키보다 점수보다 1, 2, 3, 4, 사춘기가 오니 운동이랑 담사꽃 문장으로 들어가서,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그 지금은 이러더라도 애들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해 지금 직장생활. 왜냐하면 아 운동은 그냥 하는 거구나, 밥 먹듯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 자, 네 문제 여기 퀴즈를 드립니다. 키보다 저 오늘 강의의 주제에 네 가지를 하고, 저 질문에 제가 답하겠습니다. 아까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재능이 없는 게 뻔한데 좌절할 게 뻔한, 여기다 옮기면 되겠다. 네. 좌절할 게 뻔한데 아이가 그걸 하겠다고 우겨요. 현실적으로 요거는요, 물론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 같은 경우, 이거는 지금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그 상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러면 애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부모가 밀어줬느냐 안 밀어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이돌이 되겠다고 맨날 그럴 때 뒷바라지하고 본인이 좌절하거든요. 나 댄스 메모면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무지무지 많아. 그러다 보면 뭐 이 애 스스로 포기하는데,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 우리 엄마는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밀어준다 이겁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뭐가 남아? 오늘 강의의 주제, 키보다 점수보다 뭐가 더 커야 돼? 자존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는 뭐 내가 뭘 선택해도 믿어주시니까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입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화면에 다른 채팅이 보여요? 네, 됐나요? 아, 네. 그 다음에 질문이 또 있었는데, 두 개가. 아유, 질문이 올라가 버려서. 아, 카톡으로 질문이 왔죠?